유시민 작가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과의 어떤 공개 반박 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변호사로의 정체성이 없나 봐요. 이 책을 보면 그 제목부터 우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여전히 14년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물러날 때의 이인규 검사. 네. 거기에 정체성이 머물러 있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파괴됐잖아요. 뺏겼잖아요. 과도영한테 버림받은 박연진을 생각해봐요. 자기의 글로리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몹시 억울하죠. 그래서 부당하게 빼앗긴 나의 글로리를 되찾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으리라고 보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드라마 글로리 속의 연진이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금식 전 비전 전략실장은 그렇게 따지면 권양숙 여사가 연진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이인규 회교록을 더 글로리에 비교한다면 비유한다면 이인규가 박연진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입니다. 시계와 달러가 수수되었다는 엄연한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민주진영의 데모 노릇하는 권 여사가 오히려 박연진이다. 라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반박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누가 연진입니까? 이게 무슨 글로리입니까? 이게 무슨 글로리냐? 이게 뭐 글로리면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영광하고 그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궁금해하는 거는요.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인규 변호사가 이 책을 그 써낸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탐탁하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예.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화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십몇 년 전에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거기 관련돼서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제 끝난 그 드라마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든 야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확한 그 팩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김근식 전 비전실장의 얘기는 이거죠. 명품 시계와 현금이 수수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권양수 여사는 받았다라는 거죠. 노무현재단이 반박해도 이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이인규 그 변호사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로 심지어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는 것도 생각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도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흠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이제 친노 진영에서는 이걸 더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모를 했거나 직접 수사했거나 연루돼 있다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대목도 있는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책 내용에 대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책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 책 쓰지 않았다면 노 주변 엉터리 주장이 사실처럼 계속 남았을 듯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수사를 매우 중대한 수사를 했었던 매우 높은 직책의 검찰 간부였던 사람이 예. 느닷없이 저런 책을 내서 내가 대한민국 검사했다 얘기하는 건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고 그 저기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검사 후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 책 출판이 우리 후배 검사들에게 현 검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분명히 하자고요. 검찰에 뭐 기소가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고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 다 진실인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본인도 거기 써놨잖아요.
청와대에서 여러 압력을 넣고 거기에 의해서 조정됐고 뭐 이런 얘기를 부끄럽지않게 그런 얘기 쓰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책 나와서 돌직구 쇼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토론장에서 이런 책을 얘기하는 건 이 책에 대한 홍보성이 되기 때문에 뭐 더 별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전주영이는요? 저는 근데 이 책을 뭐 쓰게 된 뭐 저간의 경위는 좀 뭐 둘째 치더라도 드는 생각은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제 이 생각은 들어요. 물론 한참 전에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고인이 되고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쓴 책은 본인이 수사를 지휘를 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리고 뭐 그때 그 중수부장이라는 위치가 직접적으로 뭐 피의자 신문 조서랄지 진술 조서를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다 수사팀으로부터 그때그때 그날그날 무슨 조사를 받았고 무슨 내용이 내린 다 보고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것을 뭐 메모랄지 이런 것을 해놨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것에 기반해서 이 책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진짜 본인이 어떤 그런 형사적인 또한 민사적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저는 썼다고 보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내용은 뭐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 있는 대통령을 언급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러한 상황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의견서를 하나도 안 썼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생각한다. 뭐 이러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보면은 또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